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경찰 조사가 웃다가 끝났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경찰 포토라인 앞에 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다시 한번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마약 성분 검출을 피하려 염색을 한 적은 없다면서도.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논란에 발달이 된 강남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 대해선 애매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그렇게 짧은 질의응답 뒤 권 씨는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연속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던 배우 이선균 씨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4시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권 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부르면 와야겠죠. 경찰이 뭐 증거라든지 제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경찰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겠죠. 없었어요. 긴장이 풀린 듯 장난기 섞인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 끝났습니다. 장난이고요.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고. 경찰은 오늘 권 씨가 이미 제출한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을 마치는 대로 권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